네, 지혜의 수준을 높이는 위즈덤 칼리지 3프로 TV가 아주 최고의 우리 강사진 분들 잘 섭외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같이 저희 뜻에 공감해 주신다면 한번 3프로 TV 앱에서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아주 좀 독특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부를 졸업하고 SK 하이닉스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나와서 책을 쓰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책. 좋은 데는 다 계셨네요. TSMC 반도체 제국, 반도체 제국의 미래 뭐 이런 책을 써오신 우리 정인성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정인성 작가님, 저희 저녁 시간에 아마 처음 오시는 것 같고요. 좀 더 늦은 시간은 왔었죠. 밤에 한번 오신 적이 있죠.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저희와 함께 반도체 얘기를 좀 해주실 텐데, 그 SK 하이닉스에서도 이제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거기서 어떤 쪽을 주로 이제 맡으셨던 거예요? 아, 저는 그 솔루션 쪽 검증이에요. 그 낸드랑 컨트롤러를 합쳐서 네. 뭐 SSD 이런 거 만드는 쪽인데 그쪽에서 이제 시뮬레이터 기반 검증하는 사람이었죠. 검증? 네. 아니, 잘 만들었나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방법론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좀 검증해야 되고 이런저런 거 많이 붙어요. 이제 그래서 좀 소프트웨어도 써보게 하면서 네.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 학부 때 전공하셨던 거에 연장선상에서 작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별 관계가 없죠. 아, 그냥 새로운 분야에 또 시작하셔갖고 경력을 쌓으신 거네요. 네네. 자, 근데 왜 이 책을 쓰시기로 했고 왜 회사에서는 이제 그만두시기로 한 거예요? 아, 뭐 책을 쓴 거는 사실 그냥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혼자 쓰면은 재고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네네. 이제 출판사랑 쓰면 출판사가 재고를 가져가겠죠. 그것도 이제 딱 계산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게 나온 거구나. 아, 그럼요. 예. 뭐 나온 거는 이런 데 출연하려고. 아,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어쨌든 그 업계 네. 안에 계셨던 분이니까 나오신 시점이 대략 참 언제쯤이시죠? 작년 3월이죠. 이제 딱 1년 됐네요. 아, 작년 3월까지 네. 하이닉스에 계셨었고. 예. 아, 몇 년 계셨어요? 8년 있었죠. 8년이요? 네. 그러면은 2013년에 입사하셨구나. 예, 댓글도 지금 엄청 동안이시라고 지금. 그러면은 약간 사이클을 그래도 네. 보셨네요, 그죠? 하이닉스 적자 나는 사이클이 있었는데 중간에. 그때가 적자 딱 한 번 있었나 딱 한 번. 없었나 뭐 그럴 거예요. 처음에 그때 막 이제 적자 안 날 때쯤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오늘 내일 안 하실 때 하이닉스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오셨네요. 다니는 중에는 몰랐는데 나가 보니까 좋아졌더라고요. 네. 조금 그때, 더 다닐 걸 그랬다는 생각이. 아, 그런 말 한 번. 네. 의자도 바꿔주고 그래가지고 하이닉스요? 화제가 됐어요. 하이닉스가 네. 지금 우리가 아는 의자로 허먼밀러 다 네, 교체돼가지고 맞아요. 요새 삼성전자 DS 사업부 직원들이 불만이 화났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걸 안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 그거 안기 전에 나오셨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돈으로 사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저쪽에 가서 앉던가. 아, 욕심이 많으시군요. 아, 여기 진행 또 이렇게 의자 욕심밖에 없어요. 네. 자, 하여튼 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그러면 아마 애널리스트 분이나 뭐 운영하신 분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아마 또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하나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주가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 뭐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산업의 구도에 대해서. 네. 어떻습니까?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뭐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예. TSMC도 역시 뭐 약간 분야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그 회사 내에서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우리가 세계 1등 혹은 삼성전자 제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습니까? 아니면 아 이건 좀 어쨌든 고정된 시장이고 그냥 잘해봐야 뭐 포션 조금 늘리는 수준 요 정도로 혹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뭐 하이닉스 메모리요? 아니면 네, 하이닉스. 그거는 사실 잘 모르죠. 항상 회사 안에서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하죠. 내부에서는 안 된다. 예, 누가 덜 망하느냐, 망하느냐 이 싸움이라고 봐야죠. 회사를 미팅을 많이 하면요. 회사 안에 분들 중에 회사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맞아, 맞아. 네, 그런 건 이제 감안해서 들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왜? 네. 2019년대 KMW 날아갈 때도 거기 직원들만 만나면 다 우리 회사 하지 말라고. 아, 이거 KMW 얘기를 합니다. 정프로님은 죄송합니다. 의도한 반응인데 제가. 정프로님은 어때요? 3%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 최고죠. 최고입니까? 네, 최고입니다. 아, 네. 이런 허먼밀러 의자도 줬는데요. 네. 자, 하여튼 네. 그러면 네. 그 회사 내에서는 뭐 이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진 않은 그런 분위기인데 뭐 언제나. 언제나 그런 거예요, 네.
제일 안 좋은 제일 저 어둡게 보는 면은 뭐예요? 왜 안 좋게 봐요? 그냥 쉬운데. 뭐 항상 얘기 들어보면 잘 안 된다 뭐 수율 낮다 예를 들면 뭐 내년 시장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아 그래요? 근데 그건 되게 특별한 건 아니고 엔지니어 수준에서 딱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제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요, 회사가 저렇게 하는 게 주가로선 좋아요. 저런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는 게 왜? 왜냐하면 이 시황을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쓸데없는 투자와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간 계속 시황을 네거티브하게 보는 게 주가 측면에서는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회사 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봤다고 하고요. 혹시 기술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모든 기술을 다 보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이닉스의 기술 수준은 이 비교가 되나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나 아니면 TSMC에 비교해서 혹시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세요? 예, 내부적으로? 뭐 TSMC랑 비교하는 거 옳지 않고요. 네. 아예 다른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하이닉스 파운드리는 사실 좀 완전히 다른 옛날 공정으로 하는 파운드리고 TSMC는 완전 첨단 공정 하는 쪽이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뭐 메모리 쪽 경쟁자기도 하고 고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쪽은 TSMC와 비교할 때 많이 떨어진다고 혹시 판단을 하세요? 갈 길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아, 갈 길이 멀다. 네, 뭐 점유율 차이가 좁혀지질 않으니까. 뭐 그건 뭐 맞는 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반도체들이 이제 비메모리 혹은 뭐 파운드 이쪽으로 하여튼 좀 가고 있고 메모리 쪽은 굉장히 좀 어두운 터널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이 터널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예측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의미 없습니까? 아, 왜냐하면 코로나 한번 터졌더니 훅 올라가고 뭐 공급망 터지면 훅 떨어지고 그리고 뭐 지금 저 인플레 높다가 전쟁 나면 또 떨어지고 할 텐데 네. 그러다가 예를 들면 또 갑자기 엔비디아 같은 데가 새로운 칩 내놔갖고 메모리를 왕창 사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또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너무 작은 이벤트에 따라서 수요가 확확 변하니까 예측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그냥 길게 가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17년, 18년에 어떻게 전쟁을 예측하고 코로나를 예측하겠어요. 그렇죠. 이거 몇 년간 그 메모리 쪽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왜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뭐 예. 비메모리, 뭐 메모리, 뭐 파운드리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전통적인 강자들이 있고 새로 이렇게 치고 예. 올라온 도전자들이 있었는데 요 한 하여튼 2, 3년간 이 승자와 도전자의 관계가 좀 많이 바뀌어가는 거를 좀 경험했던 것 같은데 작가님이 이게 책 쓰시면 정리하실 때는 이런 네. 승자와 도전자의 판도 변화들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뭐 이제 가장 그 부침이 심했던 회사는 사실 인텔 같은 곳이죠. 네네. CPU. 예, 뭐 원래 근데 이거는 좀 왔어야 될 일이긴 한데 옛날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그냥 컴퓨터였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애플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걸 내놨죠. 그러면 이제 걸어다니면서 센서 덩어리에 카메라, GPS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로 해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프로그래머 그렇죠. 입장에서도. 이것도 일종의 창작이라 갖고 카메라를 붙여서 가면서 내가 3% 들린 거를 딱 찍어갖고 올리면 엄청나겠지. 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인텔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꺾이죠. 네.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거 나올 때도 CPU는 잘 맞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또 엔비디아 같은 데가 치고 들어오는데 이 두 가지 전부 인텔이 직접 만들던 칩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한테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같이 컸죠. 그리고 파운드리에 들어오는 돈이 커지니까 미세공정에서 인텔을 따라잡는 수준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CPU가 가지고 있던 마켓을 파운드리랑 팹리스가 좀 가져가는 모습이죠. 뭐 메모리는 하던 대로 계속 팔아요. 수요가 네네. 생기면. 결국 인텔이 독점하던 분야에서 대체자들이 상당히 빨리 큰 게 최근에 그렇죠. 뭐 거의 몇 년 만에 훅훅 올라왔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대로 그냥 인텔은 쭉 당하고만 있는 분위기입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원래 인텔이 좀 오래 갈팡질팡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이제 이쪽에서 파운드리를 한다고 다시 한번 선언을 했거든요. 원래 인텔이? 첫 네. 파운드리 하다 실패하고 이번에 IDM 2.0 이런 거 발표하면서 그렇죠. 새로 파운드리 진출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인텔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봐요. 이제 CPU만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자신들이 여러 칩을 설계하긴 하는데 어디서 어떤 설계가 잘 될지 몰라요. 이번엔 뭐 엔비디아 GPU가 잘 됐는데 네. 그 다음 혁신도 엔비디아일까요? 그건 알 수 없죠. 뭐 GPU일 수도 있고 뭐 흔히 말하는 NPU일 수도 있고 뭐 다른 PU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수많은 팹리스들에 맡겨놓는 게 나아요. 차라리.
대신 제조 위탁을 하는 거죠. 그쵸. 거기서. 그리고 그게 그 미국이 생각하는 반도체 제조 점유율 이쪽에도 맞죠. 왜냐하면 인텔 CPU 점유율 하락이 그대로 제조의 점유율 하락으로 나왔거든요. 인텔이 파운드리로 들어오게 되면 그 CPU 점유율은 낮아져도 제조 점유율은 유지하거나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죠.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럼 전망은? 열심히 하면 좋겠죠. 네. 어쨌든 네. 인텔이 휘청거리는 네. 동안 파운드리 업종에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뭐 지금도 많이 있죠. 네,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삼성전자가 질문 주신 대로 이 기회를 네. 좀 잘 활용할 걸로 기대됐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네, 뭐 지금은 약간 주춤한 분위기거든요. 뭐 15년, 16년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15, 16년 때는. 네, 그때 그 갤럭시 S6 이런 거 나올 때 보면은 네. 이제 ARM 쪽에서 이제 이쪽을 좀 설명드리면. 네. 팸리스들이 칩을 설계하는데 암에서 설계를 받아와요. 그러면 그걸 한번 받아서 암이라는 게 회사 이름이죠. 예, 네. 그 영국 쪽의 그 설계 전문에서 그럼 거기서 설계를 받아서 퀄컴, 삼성, 브로드컴 이런 데가 재설계를 한 다음에 파운드리에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암 쪽에서 좀 코어가 잘 못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퀄컴이 받아서 썼을 땐 잘 안 됐는데 삼성 설계가 받아서 삼성 파운드리랑 같이 하니까 되게 잘 되고 그랬거든요. 아, 삼성이 설계도 받고 파운드리도 네. 같이 하고 이제 거기서 커스텀을 왕창 한 거죠. 암 쪽 설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고쳐서 쓰자. 뭐 그렇게 해서 혼자만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어요. 뭐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네. 퀄컴 같은 데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좀 되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본을 써서 해결하는 거면 아마 삼성전자 현금 한 100조 원 있으니까 자금으로 해결을 했겠죠. 근데 좀 더 깊은 어떤 문화나 사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문화와 사람의 문제다. 예.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이게 장기 신뢰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모리는 제가 혼자 만들어서 네.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하여튼 완제품을 그 끼면 끝나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납품하면 되는 거죠. 예. 그냥. 근데 파운드리는 어떠냐면 공장을 예를 들어 제가 3나노 한다. 그러면 발표는 19년, 20년쯤 하고 고객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3나노 할 테니까 예. 나한테 수주 줘. 이러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고 3나노에 맞춰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면 우리 3나노는 이런 트랜지스터는 이렇고 저런 트랜지스터는 이렇고 이런 규칙을 쭉 적어서 줘요. 설계에서 고객이 예측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설계라는 게 설계하고 제조한다는 게 원하는 대로 뭐 무슨 3프로 모양으로 만들어줘 뭐 여기 세분 모양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초 블럭들을 파운드리가 주는 거예요. 요 블럭들을 조합해서 트랜지스터 몇 억 개를 써라 이런 식으로. 요거 빗나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장기 신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이미 생긴 건가요, 그러면? 뭐 지금 퀄컴에서 원래 그 퀄컴은 제품을 내면 스냅드래곤 888 이런 거 하고 플러스 하면 보통 같은 공정에서 내놨는데 요번에 보면 TSMC로 물량이 일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성능은 진작에 알았다고 쳐도 원하는 만큼 물량이 안 나오는 거겠죠. 네네. 근데 계약 과정에서 물량도 분명 중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팸립스 입장에선 뭐 칩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올해 5천만 개 팔고 싶었는데 3년 전에 3천만 개 계약해버렸어요. 그 5천만 개인 줄 알았는데 3천만 개밖에 못 받는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마 이미 한 1, 2년 전쯤에 감을 잡고 TSMC랑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TSMC 급으로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없습니까? 뭐 TSMC 있죠. 네. TSMC 만약에 그 한 회사라면 네.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나 이런 데도 약간 좀 부담될 거 아니에요. 한 회사에 우리의 모든 기술이 다 같이 이렇게 공유되고 하는 게 그게 사실 삼성의 제일 큰 기회인 거죠. 네. TSMC가 아니라는 것 자체도 장점이죠. 그래도 암드 이런 데가 삼성한테 엄청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삼성이 그냥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거에 가장 큰 문제고 제대로 못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의 경쟁력은 뭐 제가 볼 때는 많이 만들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계속 만들고 양산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어떤 그런 경력이나 어떤 경험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TSMC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원래 뭐 애플이 쓰던 거 그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쓰고 이런 구조잖아요. 네. 근데 애플 같은 경우 보면 TSMC 매출에서 한 20% 차지하거든요. 근데 선단 공정이라는 게 뭐 모든 첨단 기술이 그런데 예를 들면 TSMC가 안에서 우리 다 만들어서 지금부터 해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서비스라는 게. 네. 그럼 당연히 공장을 짓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계속 합을 맞추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애플은 고생하는 대가로 첨단 칩을 얻는 거겠죠. 네네. 원래 그리고 애플은 삼성전자랑 같이 가고 있었고 이제 그렇게 좀 큰 파트너를 잃었던 게 하나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럼 그 롤을 뭐 삼성 LSI가 잡아야 될 텐데 이제 여기는 뭐 양쪽이 한 번씩 주고 받은 것 같아요. 잘 됐다 안 됐다. 그 뭐 아마 관련된 문제일 텐데 GOS. 예. 삼성 이번에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GOS는 어떤 분들은 설계부터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보다 이제 삼성이 그 아주 초미세 공정에서는 도저히 이제 못 만드는 것 같다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기술적으로 혹시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아마 그 삼성 그 뭐야 퀄컴이 썼다는 4나노는 좀 삼성 5나노 쪽에 가까운 물건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능이 TSMC 5나노보다 훨씬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 성능이 안 좋을 건 아마 퀄컴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TSMC 5나노보다 삼성 4나노가 더 안 좋다고요? 예, 아마 그것도 계열이 삼성이 7나노부터 자기들 5나노 그리고 그 퀄컴용 4나노까지는 사실 같은 패밀리죠 이게. 근데 이제 삼성 7나노 때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안 좋은 특성을 같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 삼성의 그 퀄컴이 준 그 삼성 4나노가 안 좋았다 이건 맞을 거예요. 근데 이미 예상은 되어 있었겠죠. 이거는. 안 좋을 게 예상돼 있었다. 예. 그럼 이 경우에 파운드리 잘못이 있느냐? 뭐 잘못이 있을 순 있죠. 근데 지금 나온 뭐 디멘시티랑 애플 이런 거 같이 놓고 보면은 암 쪽의 설계도 좀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설계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스냅드래곤 그 삼성 4나노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TSMC 4나노로 만든 디멘시티가 있어요. 스냅드래곤은 퀄컴에서 예, 퀄컴, 예. 예, 줘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퀄컴은 삼성의 파운드리 주고 그리고 디멘시티는 TSMC에 그 줬는데 그 미디어텍 거. 요 두 개를 보면은 공정만 달라요. 그리고 디멘시티가 조금 더 트랜지스터 많이 썼죠. 네. 비교를 해보면 한 그 전력대 성능비가 20몇%쯤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게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디멘시티가 좋죠. 디멘시티가. TSMC 쪽. 그럼 이렇게 보면 여기서 삼성의 그 기여도가 있죠. 여기 그 발열에. 근데 또 동일 공정하에서 디멘시티랑 애플 칩을 보면요. 이제 디멘시티 그 안드로이드 암 쪽은 4나노를 쓰고 그리고 애플 쪽은 좀 더 전 거 TSMC 5나노를 써요. 근데 여기도 한 20%쯤 좋아요 애플이. 애플이. 예, 옛날 공정 쓰는데. 전 공정을 쓰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설계 기준을 애플로 놓고 보면 암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맞죠. 아마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암의 매출이 뭐 2조 수준이니까 그리고 이제 칩 하나 설계도 뭐 4천만 5천 아니 4천억 5천억 쓴다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로드맵 많이 가져가면 아마 구멍이 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발열이 이제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설계 자체 암 단계에서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똑같은 암 갖고 만드는 파운드리 단계에서도 삼성의 파운드리가 상대적으로 좀 발열 덜한 게 있고 두 개가 겹쳐지니까 이제 애플과의 발열 격차가 더 커지는 이런 그렇게 되는 거네요. 거죠. 대신 애플이 이제 TSMC랑 같이 그 어깨 동무하고 맨 앞에서 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해결하기 쉬운 건 여전히 TSMC 외에 대안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밖에 없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건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그렇죠. 그 파운드리랑 그 메모리 반도체는 완전히 그냥 태생부터 전혀 다른 거예요? 뭐 실리콘 쓰는 건 똑같은데 네. 이제 그 되게 추구하는 바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그 설계 수준에서 봐도 CPU나 뭐 GPU 같은 게 되게 복잡해요. 배선도 복잡하고 그 회로와 회로가 연결되는 게 되게 많이 다르죠. 근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비슷한 패턴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저장소니까 전부. 저장소의 모습 다 똑같을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 양쪽이 공정을 추구할 때도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완전히 스위치할 수는 없어요. 장비는 좀 공유하겠지만 이쪽 노하우를 저쪽에선 쓸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 여쭤봤냐면 삼성전자도 사실 뭐 파운드리 역사가 뭐 깊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쨌든 메모리에서 쌓은 그 업력이나 뭐 반도체 제조 어떤 실력 같은 게 있고 충분히 세계 최고 이런 걸 이제 아 파운드리도 오래 했어요. 사실 오래 했고 최초 아이폰 나올 때는 삼성 파운드리 나온 거 뭐 이런 암칩을 가져다 쓰긴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 파운드리도 이제 모든 사업이 그런데. 처음에 그 아이폰 나오고 했을 때는 지금만큼 그
파운드리와 팹리스가 그 꽉 껴안고 갈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땐 트랜지스터 뭐 몇 천만 개다라고 하면 지금은 수억 개고 공장 짓는 것도 10조 뭐 얼마 걸리고 네네네. 설계비도 한 수백억에서 지금 2천억, 3천억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하면 이 설계회사 입장에서도 설계팀 여러 개 돌리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하나당 4천억이다 그러면 일부 재활용한다 그래도 뭐 수백억씩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하나밖에 못 택하고 그럼 택하려면 날짜에 맞춰서 좀 예측 가능한 파운드리 택하려고 하겠죠. 네네네. 이 파운드리 얘기가 나온 김에 최근에 이제 그 LG에서 독립한 LX 그룹 쪽에서 이제 자기들도 차세대로 이제 이런 파운드리 쪽을 좀 하겠다라고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작가님이 보실 때 이게 새로 등장한 업체가 이 판에 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아니면은 좀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하이닉스 같은 데도 파운드리 계속 인수하잖아요. 근데 파운드리 쪽에도 이제 옛날 200mm 펜 뭐 90나노 이런 쪽에는 충분히 그 필드가 있어요. 아, 완전 뭐 3나노, 4나노 이런 거 말고 이제 뭐 그런 데 끼어드는 건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퇴출된다는 거에 가까우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옛날 펩에서 만드는 건 어떤 칩들이에요, 주로? 보통 센서나 네. 전력 반도체나 네. 뭐 그리고 그 카메라 센서 이런 것들. 아, 센서는 뭐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뭐. 네,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여기 패드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자율주행차에도 그런 게 들어가나요? 네,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쪽이 어떻게 보면 좀 실속이 있어요. 이제 하이닉스 같은 데가 그런 데 계속 인수하고 인텔도 그런 쪽을 좀 인수하는데. 네, 나쁘지 않은 곳들이에요. 왜냐하면 삼성 파운드리나 뭐 TSMC 같은 데는 네. 공장 하나 10조 들고 뭐 EUV 하나에 나중에 하이엔에 한 3천억 한다는데 그러면 매출이 한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하나 수준 되거든요. 1년 내내서 노광기 근데 한 10개 사야 되죠. 공장 하나에. 이제 그런 걸 다 피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CPU, GPU 이런 급의 제품들은 아니지만 네, 아니죠. 좀 옛날 팹으로 만들 수 있는 이쪽 시장도 충분히 네 맞아요. 공급은 좀 덜 치열하고 네. 수요는 늘어나는 뭐 경쟁력은 있다. 네, 뭐 당연히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머신러닝 같은 거 발전하니까 자동차가 좀 자율주행을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CPU, GPU만으로 되는 거 아니고 세상을 좀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발전하면서 센서류의 수요도 커지는데 센서류는 미세 공정을 쓴다고 그렇게 이득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어차피 저쪽 비싸고 뭐 경쟁도 심하니까 200mm 펩 쓰면 되죠, 그냥. 그쪽 수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첨단 칩이. 네네네. 그것도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그 어쨌든 이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반도체의 판도가 바뀌었던 게 결국 반도체라는 거는 반도체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네, 뭐 그렇죠. 뭔가 최종적인 기계가 나오고 그 기계의 수요가 성장할 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예, 예. 바뀔 텐데 어떻게 보면 제일 최근에 제일 크면 하나가 이제 PC 시대에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이제 소위 뭐 네, AMD나 맞아요. 엔비디아 기회가 왔던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많이 하는 수요 데이터 중에 PC 성장은 뭐 어느 정도 멈춘 것 같고 네, 뭐. 스마트폰의 성장도 포화다. 그러면 결국은 네. 이제 한 2년 전에는 서버가 성장하면은 메모리 수요가 늘 거를 봤었는데 이것 좀 주춤한 것 같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작가님 양 보실 때 만약에 메모리를 사용하는 조금 새로운 수요차가 네. 나온다고 하면 이런 쪽 분야를 조금 더 보면 좋겠다 싶은 분야가 보이시나요? 저는 사실 크게 좀 두 개 정도 생각. 두 가지 정도. 근데 좀 이건 다 규제랑 관계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거. 자율주행차. 사실 이런 건 규제가 막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지표들에서는 사람보다 낫다는 지표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쪽은 뭐 규제가 풀리면 순식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쪽이 아까 말씀하신 네. 뭐 센서나 이런 거 이게. 네, 그런 거랑 같이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그런 센서가 들어가도 결국 실시간 연산하려면 메모리랑 그 연산용 칩은 들어갈 수밖에 마지막에는 연산용이 네.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뭐 이것도 규제랑 관련인데 사실 드론 종류에도 저전력의 그 머신러닝 칩이랑 메모리가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규제만 없다고 하면 막 늘어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그게 가능한 수준이면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 만들어 놓고 좀 뭐 기능을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미 테슬라는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 물류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잠시 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내가 브레이크 정도는 잡을 수 있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아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들도 되어 있을 거예요. 다 되어 있는데 규제가 아직은 조금. 네, 물론 이제 처음에 규제 풀면 몇 번 사고가 나긴 하겠죠. 그럼 뭐 이슈도 커지고 그러니까 총대를 못 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네네. 자율주행차랑 드론 쪽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예. 어쨌든 메모리의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네, 뭐 그렇죠.
결국 그 최종 애플리케이션이 팔리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기존에 안 되던 게 돼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트북이 좋아져도 돌아다니면서 페이스북하고 여행지 사진을 찍을 수 없잖아요. 노트북 들고. 네네. 그 스마트폰은 그런 수요를 주죠.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같은 것도 아마 특히 물류 쪽이 그럴 건데. 네. 그러면 그쪽에서는 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 크고 24시간 도는 물류차라고 하면은 매력적일 수 있죠. 지금은 아무튼 근데 이제 메모리만 이제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메모리가 네. 아무튼 하이닉스 주가는 메모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그 보시면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은 뭐 이렇게 예측은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수요는 우리가 잘 예측이 어렵지만 공급 사이드는 아무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네. 지금 같은 어떤 과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어떤 부분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항상 빵프로는 없겠죠. 근데 당분간은 뭐 EUV 도입하고 하는 동안 뭐 다들 공급 못하고 아 마이크론도 뭐 EUV를 안 쓴다 그래도 그건 그거대로 힘드니까 좀 공급 측면에서 원하건 원치 않건 당분간 지금처럼 좀 스무스하게 갈 것 같아요. 근데 길게 보면 사실 메모리도 계속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텔이 뚫렸던 이유는 CPU로 안 되는 걸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쵸. 네. 머신러닝 CPU로 안 되고요. 근데 메모리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 PIM 같은 거 만들어요. 메모리 안에 연산 장비들을 집어넣는데 이제 그 컨셉은 좋거든요. 근데 요거의 문제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다는 거랑 같이 일할 그러니까 진지하게 이걸로 상품을 만들 생각이 없는 거겠죠 아마 고객들이. 근데 그런 데서 그 리턴이 좁은 거 하나 나오면은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기술은 좋은데 당장 쓸 데가 없는 거구나. 예, 그렇죠. 컨셉은 좋고 뭘 해야 될지도 알겠는데 지금 있는 완제품 수준에서 그럭저럭 커버가 되더라.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죠. 계속 시도는 해야죠, 하지만. 그 메모리가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것들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고화질의 더 큰 영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고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할 텐데 인구는 또 그런 걸 이용한 인구들은 더 많이 늘어날 테고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게 지금까지 썼던 메모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계속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까? 뭐 근데 8K에서 16K 넘어가면 뭐 저도 동안 소리 못 듣고 그렇게 될 텐데 이제 뭐 팔자주름 보여. 동화 소리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 이제 은지원 닮았다는 얘기죠. 은지원 닮았다는 얘기도 있어서 아까. 아, 지금 중학생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네. 아니, 이제 8K, 16K 올라가면 그런 얘기 쏙 들어가요. 기술적인 이제. 영역이구나.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안 쓰겠죠 이쪽으로. 네. 저 새 애플리케이션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지금의 현재 뭐 예를 들면 네. 동영상 지금의 현재 뭐 사진 찍고 인스타하고 이 정도 네. 갖고는 그렇게 폭발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이게 예를 들면 예전에 뭐 640, 480 해상도는 되게 불만족스러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뭐 거의 뭐 4K 해상도로 사진을 찍어버리는데 스마트폰이 그럼 거기서 8K, 16K 이거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죠. 당장 모니터도 그거 표현 못하는데. 네네네. 아. 그 작가님이 쓰신 그 책 뭐 브록인가에 보니까 네. 그 미국 백악관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의 의의에 대해서 좀 정리하셨던 것 같은데 예. 사실 저도 그 미국이 이제 반도체에 대해 엄청 관심을 보이는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미국이 껴들면은 이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냐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뭐 간략하게 그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쨌든 우리는 뭐 국내 기업들 많이 보니까 그 미국의 패권 변화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회가 있을까에 대해 조금 작가님의 생각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의 목적은 그 반도체 제조를 가지고 오는 거죠. 제조를 갖고 오자. 네, 그다음에 뭐 가능하면 제조 생태계도 가지고 오겠다는 거죠. 네. 아마 미국한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화웨이가 망할 때 보면은 화웨이의 설계 자산은 전부 TSMC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네. TSMC가 거래 끊으니까 이제 쓸 수 없게 되겠죠. 이 설계 자산을. 이제 그런 커플링을 보면 전 세계에서 팹리스의 그 부가가치 제일 많이 차지하는 미국이거든요. 네. 엔비디아, AMD, 뭐 브로드컴 다 미국 쪽에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팹리스가 많으니까 파운드리가 끊겨버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 최소한 파운드리들에게 목줄은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랑 척져서 회사 하나 망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처음 해야 될 건 일단 그 잘 돌아가는 두 개 파운드리에 보조금을 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삼성과 그 TSMC가 전부 미국의 공장을 짓게 되겠죠. 둘 중에 누구든 미국의 공장을 짓면 일단 오케이. 그렇죠. 일단 그것만으로도 목줄이 되고
미국에서 뭔가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해도 좀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어차피 만들어서 뭐 밖으로 실어 나를 수 없으면 그대로 해야 할 거고. 네. 그래서 좀 더 길게 보면 이제 미국은 팹리스가 많으니까. 그러면 팹리스의 부가가치 비율을 높이려면 파운드리 가격이 좀 싸지는 게 좋아요. 아. 그러면 좀 강제로 제3 파운드리 만들어 볼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아, 자체적으로. 예.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인텔 같은 데를 찍을 순 없죠. 근데 할 수 있는 해야 한다면 누가 해야 되냐 하면은 좀 뻔한 거죠, 여기서. 엄력이 그나마 있는. 인텔밖에 답이 없네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이제 암을 인수 컨소시엄 형성해서 하려고 예. 하는데 그 어떤 시너지가 좀 있을까요? 사실 저는 SK그룹 입장에서 시너지가 있는가 이건 좀 고민해 볼 문제인데 근데 암을 인수하는 문제는 사실 암의 이해관계자는 엄청 많은데 누구도 이해관계자 중 나 아니고 딴 애가 인수하기를 바라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은 좀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전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인프라 기업인 거예요. 그 안드로이드 진영의 인프라 기업인데 게륵 같구나. 그렇죠. 내가 이제, 떠안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남주기엔 네. 그렇죠. 떨리는. 그러니까 이런 걸 암에서 설계를 싸게 사서 써요. 퀄컴, 브로드컴, 뭐 삼성전자 뭐 수많은 업체가 쓰잖아요. 그래서 암의 매출은 1년에 2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 2조 원 흐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하나 자꾸 주주 압력으로 밀어줘야 돼요. 야 이게 2조 원이 뭐냐? 내가 40조에 샀는데 좀 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중 1조 원은 주주가 받고 1조 원은 추가로 설계 넣고 그리고 실제로 퀄컴도 이제 누비아 같은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 CPU 설계 업체인데 아마 암 쪽 설계가 못 믿어온 거겠죠. 왜냐하면 자기 설계 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설계해서 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의 어떤 대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암도 경쟁력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사실 하이닉스 같은 데 인수하면 그 컨소가 인수하는 게 제일 좋죠. 예를 들면 퀄컴이 인수한다. 그럼 미디어텍, 브로드컴 이런 데가 싫어할 거예요. 아마. 근데 브로드컴이 인수한다. 그럼 퀄컴 싫어할 거예요. 엔비디아가 인수한다. 모두가 싫어할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아예 무관계한 곳이 인수해갖고 그냥 좀 배당이나 받고 이제 시너지를 한다 그러면 AP 산업은 진출 안 할 것 같은 그런 회사가 들어와요. 진영별로 나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 진영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암 진영 네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암이랑 애플이랑 뭐 저기 X86 진영 있을 텐데 인텔 진영 입장에서 암이 계속 이렇게 죽 쓰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네. 서버 시장 공격을 좀 방어하려면 자기들도 잘해야 되지만 상대가 망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뭐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니까. 말씀 주세요. 네. 그리고 애플 쪽에서는 사실 암에서 그 가장 기초적인 라이선스만 받아요. 네. 쉽게 말하면 CPU 설계를 받는 거 아니고 암이라는 언어를 쓸 수 있는 권한만 받아가요. 애플은. 여기 그러니까 그 암이 사라지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쪽이죠. 결국 여기 제일 큰 이해관계는 안드로이드 진영인데 이 중에 누가 하나 인수하면은 퀄컴이 인수하면 퀄컴에 좋은 CPU로 계속 진화를 할 것이고 그러면 암 진영의 결정은 중중하나요? 누구 무관한 애가 하나 인수해서 돈 더 낼 테니까 설계를 잘 봤던지 아니면 그냥 그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그냥 네. 통일이 되는 거예요. 다 망해갖고 뭐 퀄컴이 통일하건 뭐 미디어텍이 하건 네. 아니, 근데 암은 만약에 그렇게 저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으면 돈을 더 받지 왜 이제밖에 안 받아요? 그거 뭐 업력의 문제겠죠.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갑자기 3배 주세요 할 수도 없을 거고. 아 그래요? 네, 그거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계약은 아닌 거 같아요. 잘 안 될 때 대비해야 네. 되니까 또. 잘 될 때 너무 기분 내면. 아니 안 좋을 땐 또 깎아주면 되지 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가 측면에서 주가는 이제 단기 예측을 하시진 않으실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메모리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많이 주가가 좀 요새 쉬고 있어요. 조정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네. 어떨까요? 타이밍이나 어떤 뭐 가격이나 뭐 가격은 뭐 그렇고 뭐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지 메모리에서 주가가 좀 반등할까요? 지금 같은 경우 저는 그냥 매크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업황보다는. 예, 예를 들면 저기 크렘린에 있는 그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매크로를 제외한다면. 자체적으로 본다면. 그거 제외하면 네. 그냥 큰 뭐 예를 들면 GPU급의 혁명이 하나 터지던지 아니면 아까 말한 자율주행에서 규제가 하나 딱 풀리던지 이런 것 정도가 큰 트리거지 나머지는 그냥 예측 네. 안 해서 네. 뭐 매크로 이벤트 없으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채팅창에서 질문이 하나 나왔었는데 네. 그 질문이 이제 최근에 DDR4에서 DDR5로 예. 넘어간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좀 어떤 차이가 있고 이제 5가 되면
좀 뭐 좋아지는 특별히 좋아지는 분야가 있는지 뭐 그런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아, 예, 그거는 사실 설계 입장에서는 그냥 새로운 스펙이 나온 거죠. 똑같아요. 예, DDR4랑 5는 그 대역폭 차이가 있고 DDR5 넘으면 좀 작은 데이터로 여러 개 받을 수 있게 돼요. 그 채널이 작아지면서. 그러면 어떠냐면 지금 데이터 센터 중에 이제 클라우드 쪽이 좀 이득을 보죠. 동일한 용량이어도 이제 클라우드는 하나 안에 사용자가 잔뜩 있기 때문에 서로 관련성 없는 데이터가 막 여러 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DDR5 같은 게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이건 삼성이나 하이닉스 한정인데 이쪽은 좀 굉장히 용량이 높은 그 DIM이라고 하죠. 그 메모리들을 만들었어요. 뭐 256기가, 512기가 그 하나 꽂으면 512기가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램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그럼 그런 쪽에선 좀 큰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 ASML이라고 예. 정말 독보적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 노광기 회사죠. 예. 여기는 저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아니면 저 TSMC든 무조건 여기는 그냥 바지끄랭이 예. 붙잡고 이렇게 사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뭐 겉으로는 그냥 폐허한 딜이겠죠 그냥. 여튼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는 전혀 없는 거고요. 뭐 지금은 없죠. 다들 시도는 하고 있겠지만. 아.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이 EUV 만드는 거. 네. 제가 심지어 회사 들어오기 직전에도 EUV가 2012년, 13년, 14년 이런 얘기들 했거든요. 양산은 2020년에 했잖아요. EUV를? 예. 네. 그러니까 양산에 아. 사용된 거. EUV 자체는 존재는 했어요. 네. 다만 그 엄청 비쌀 뿐인 거죠. 큰 물량을 생산한 거는 그때부터다 이제. 예, 그러니까 아. 양산 의미 있는 양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연구실 단계에서 예, 그냥. 그 이제 저도 정확히 알진 않는데 찾아보면은 그 EUV만 띵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많은 주체들과 그 합의와 논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마스크 머터리얼을 어느 정도로 맞춰놓고 해야 되냐부터 뭐 EUV 광원 수명 짧은데 뭘로 늘릴 거냐, 뭐 TSMC는 자기 펠리크를 썼죠. 이렇게 중간에 굉장히 많은 그 관계자들이 여기 들어와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합의를 만들어야 되고 뭐 그래서 오래 걸린 거라고 봐야죠. 이제 뭐 5나노, 7나노 여기부터 이제 정말 EUV가 아주 결정적인 것 같은데 3 혹은 뭐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EUV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이건 또 다른 뭔가로 물리적인 뭔가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도 하고 싶으면은 EUV 없어도 멀티 패터닝에서 계속 줄일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EUV 쓰는 것보다 그게 비싸지는 시점이 왔을 뿐인 거죠, 지금. 아. 가격의 차이인 거다. 네. 그래서 사실 EUV도 한번 넘어오면 다른 광원을 써야 될 시기가 올 수는 있죠. 뭐 당연히 오겠죠. 계속 미세화를 하려면.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EUV 다음 넘어가는 건 저 뭐 감도 안 오고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기존의 그 레거시 공정들 잘 합쳐서 패키징 같은 걸로 좀 종합해서 해결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옛날엔 좀 그 인텔이 한참 CPU 만들던 시절은 모두가 좀 게으르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었어요. 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엑셀을 짰어요. 엑셀 프로그램 짰는데 1년 뒤면 CPU 두 배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짜놓은 코드 두 배 빨라지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대신 소프트웨어 고쳐버리는 그런 선택지가 많아요. 그 유튜브 같은 데가 그래요. 유튜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작업을 다 그 압축했다 풀었다 동영상 압축 풀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는 칩을 아예 설계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 소프트웨어 범위에 넣어버리고 그런 식의 흐름을 피할 순 없어요. 그러면 일부는 패키징하고 일부는 원래 CPU가 모두 잘해주길 바라는 거에서 CPU 점유율 줄고 새로운 칩에 대해 프로그래밍하고 조금 뭐 먼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 주셨던 것 네. 중에 어쨌든 반도체 수요를 획기적으로 늘 수 있는 디바이스 중에 자율주행과 드론 같은 게 좀 펼쳐지면 늘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냥 저는 기술적인 전혀 몰라서 자율주행이랑 드론에만 유독 들어가는 뭐 반도체가 있을까요 따로? 예전에 뭐 CPU 쓰던 거에서 GPU 넘어가듯이 뭐랑 비교했을 때를 생각해요. 그냥 지금 뭐 제일 많이 쓰는 거 스마트폰이니까 아, 스마트폰이랑 네. 비교했을 때 자율주행과 드론에 좀 유독 더 들어가는 뭐 부품이나 아마 뭐 용도 따라 다르겠지만 자율주행 차면은 GPU건 나중에 뭐 NPU가 됐건 그 뭐야 자율주행 그 인공지능에 맞는 무언가가 들어가겠죠. 인공지능에 맞는 무언가.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데는 아예 자기들 알고리즘 레벨로 정해져 있는 건지 자기들이 설계를 해버렸잖아요. 집을 네네, 네.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테슬라용 자율주행 칩이 있어요. 네. 이게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 엔비디아 GPU도 원래 머신러닝 잘한다고 하는데 기능이 너무 많은 거죠. 아, 불필요한 기능이.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머신러닝 그 엔비디아 A100 이런 걸 쓰면은 뭐 자율주행도 할 수 있고 뭐 사람 얼굴도 인식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 자연어 처리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딱 자율주행만 네.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뭐 예전 머신러닝에서 로스 펑션 이런 것도 뭐 딱 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쓸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면요. 칩의 크긴 작아지고 기능도 같이 줄어들어요. 네. 줄어들고. 네. 좀 다른 얘기가 다른 얘긴데 아무튼 애플이 아무튼 자율주행 차를 이제 2025년도에 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AP는 아무튼 애플이 자체 생산을 할 거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DCU를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회사랑 한다는 얘기 계속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회사인지는 말씀을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은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긴 좀 그렇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 나오기 전에 모르죠 저는. 그 정도 협력할 기술력은 되나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지금 거의 다 막바지 해서 실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 뭐 제가 아는 영역이 아니라서.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구해오긴 하겠죠. 네. 그렇죠. 네. 시간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끝으로 그러면 제가 요거 혹시 뭐 주식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어느 반도체 회사 사셨습니까? 저 로고가 파란 회사죠. 로고가 파란 회사. 이건 출신인데. 아 이거 왜 그렇게 됐냐면 저는 메모리 시장에 좀 확신이 있었는데 예전에 네. 다닐 때부터 그냥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기술이 잘 됐다 안 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잘 되면 보너스를 많이 받죠. 그렇지. 그러니까 삼성 주식을 사서 해칭한 거예요. 해칭을 해칭하는 저쪽이 잘 되면 보너스가 안 나오니까. 아 그런데 그러니까 제 포트폴리오 인생 포트폴리오 그런데 인생이 포트폴리오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좀 저희가 다 돼갖고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저희 네. 시간에 모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SK 하이닉스 다니시다가 지금은 반도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쓰신 우리 정인성 작가님이었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